안녕하세요. 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. 오늘의 문장은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닮았어요 입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닮았어요. 이 수어는 얼굴이고요. 이 수어는 같다, 똑같다, 동일하다 라는 뜻입니다. 엄지와 검지를 스치듯이 하면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두번 붙여주세요. 오늘의 대상은 부모와 자녀지만 상황과 대상에 따라 수어도 바뀔 수 있다는 점 아시죠?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나 딸,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, 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문장을 수어로 다시 같이 해볼까요?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닮았어요. 오늘 수어 직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